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난 저 청소 좀 지금 와서 네. 그러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? 보자 보자 여기 보자. 어우 이건 뭐야? 헤드폰도 샀어요? 어 5만 원인데? 오 별로냐? 저 헤드폰 잘 몰라요. 어 나 그냥 잘 몰라요. 그딴 거 나는 잘 몰라요. 어 HDMI 3메다. 요것은 이제 분배기. 배요? 배? 아유 저 그 뭐냐 아버지가 저 청소 다 하고 알아서 찾겠죠. 요것도 HDMI 하나 더. 그리고 동경 올림픽이랑 UFC 컷쇼. 자 그러면 이제 야 오늘 무슨 요일이냐? 오늘이 수요일이냐? 모르겠어요. 오늘 수요일이죠? 어 그럼 됐다. 아주머니 내일 온다. 아 이거 그러면 청소 안 해도 되는 거예요? 안 하지 귀찮. 야 돈 아깝지 마. 빈씨도 이제 방송 데뷔하는겨. 아주머니도 와서 할 게 있어야지. 그거? 선? 이 PC 저 자 아이 뭐 이런 걸 다 그냥 보이는 데서 넌 그 저 저게 저 게임컴. 예, 요게 요것이 게임컴이고 그러면은 빙시 배즘 찾아주 캡처보드가 지금 하나 있잖아요. 그러면은 풀스 할 때는 캡처보드로 들어가서 빙시 철물점 문은 갖고 왔는가? 얘한테 꽂아야 되는 거예요. 아 그럼 게임 화면 어디서 봐? 그러니까 게임 화면은 모니터로 제가 볼 수 있게 해드릴 건데. 아, 네. 아 그래요? 예. 네. 풀스 할 때는 풀스만 할 수 있고 풀스가 다 끝났다. 그럼 선을 다시 게임 컴으로 옮겨 꽂아갖고 여기 봐봐. 그러면은 야 여기로 들어가는 저 HDMI가 이거니까 이거냐 이거냐 두 개인데 거기서 캡처보드로 가는 선이 어느 건지 보면 돼. 아 그래? 요 선이 요 선이 이제 여기 캡처보드로 가네. 그리고 어 요 캡처보드도 안 쓴대요? 그거 뭔데? 이거 옛날에 쓰던 거. 잠깐만요. 옛날에 쓰던 이거 꽂혀 있는데 여기다 쓰면 되겠는데? 어 그건 뭔데? 이것도 옛날 캡처보드인데. 지금 요거 컴퓨터 새로 사면서 내장형으로 하나 꼽았잖아요. 그런 건 나는 몰라요 알아서요. 얘가 지금 하나 더 쓸 수 있는데 놀고 있어요. 얘한테 풀스를 꽂으면 돼요. 해봐. 아 그래? 외장형 캡처보드가 하나 있는 거야? 이게 외장형 캡처보드야? 아 나는 몰랐지. 그럼 저 분배기 원래 안 샀어도 되네? 분배기는 사야 되는 게 아. 캡처 화면이 어? 송출컴 게임 할 때 요거 보고 하죠. 여기다가 제가 화면을 하나 다 따로 따드릴 거예요. 그렇게 해야 이제 옳지 보기가 편하지. 어휴빙씨 최씨 몰라 그냥 어디 꽂고 빼는지만 알려줘. 아유 최근형이 뺐다 꼽았다 얼마 잘하시는데. 야 너 저 섰다 할 때 그거 어떻게 한 거야? 뭐여 최씨가 입이 닳도록 충천한 그 서울에서 성공한 사촌이 이 친구여 야무치네. 아 그 테이블로 했을 때 그 테이블을 222조 2222억 2222만 2222 뚫은 다음에 그 뚫은 거 위에다가 아크릴 판을 덮어요. 그러면은 투명해서 보이잖아요. 테이블 밑에다가 캠을 놓는 거예요. 그러면 캠을 테이블 밑에다 몇 개나 해둔 거예요? 저 다섯 개 했어요. 그러면 다섯 개 해가지고 일일이 그럼 USB가 다섯 개인데 그거 어디로 연결해 그걸? 안 되죠. 그러니까 컴퓨터를 또 세 대를 연결했어요. 한 대당 두 개씩 받아갖고 두 개 받은 거를 두 번째 컴퓨터에 하고 그 첫 번째 컴퓨터에서 온 두 개랑 거기다 꼽은 두 개랑 해서 네 개를 꼽고 네 개를 다시 송출컴으로 보내서 총 다섯 개. 그러니까 그게 되지. 나는 아무리 내가 그거를 좀 상상을 해도 아니 저게 저 캡을 상식적으로 다섯 개 꽂았다 그래도 컴퓨터에 어떻게 다 안 아 그렇게 했구나. 이거 전원 꽂을 때 없어요? 여기 꽉 차는데? 저 여기 있잖아. 흰색. 그렇구나. 흰색이야. 아 그럼 또
신기하네. 그거 어떻게 참? 아 이 씨발. 왜요? 아 키보드에 음료수 올렸다. 어우 씨. 아. 아이고. 잠깐. 물티슈. 아 이거 이거 또 일. 4,000. 아이씨. 어이 빙씨 독거 노인 생활 방문 왔는갑네. 그래도 오랜만에 집에 살아보니까 저 조실장 그만뒀어. 알고 있어요. 그 뭐냐 그 언제였더라? 연말이었나 연초였나? 그 한번 봤어요 다. 그랬어? 네. 그때 만나서 저 사장들 뒷담화 좀 깠냐? 아유 그럼요. 아, 잘했다. 야무지게까지. 그래도 저 퇴직금 부득하니까. 오. 마음이 아파. 상선이 걔도 그만뒀다며? 그죠. 상선이 형도 같이 왔어. 아 그렇게 뭐 까뮤랑 해가지고 네가 저 매니저들 중에서 네가 왕이잖아. 아이 무슨 소리. 원래 그런 거 아니야? 아이 아니야. 설마 날라댕기는 그 드론 1호 차구 동막골 마실 댕기는 거 아니겠지. 그렇게 따지면 탱고가 형님 왕이죠. 퇴근반 왔는데 아, 갑자기 머슴 하나 구하신 겁니까? 아이고 작년에 아이고 이제 이런 얘기는 하지 마자. 진짜 작년에 그 MC 볼 때 이제 뒤질 맛이었다. 그 나한테 야 그 발표되고 나서 나 한마디도 안 한 거 봤지? 그니까요. 이게 뭐 어떻게 해도 이게 어떻게 해도 이게 용 잘못 저 나댔다가 욕 먹는 거 아니야?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. 그래 또 그 지나갔네. 야 닌텐도 스위치 빈센 스카우트 하시죠. 닌텐도 스위치도 저희 집에 있어요. 맞아? 예. 없는 게 없구나. 안 쓸 뿐이지. 나 이거 종합 게임 BJ로 잘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? 뭐요 뭐요? 토마토한테 인정받기. 토마토한테 인정받기. 제가 우리 종 게임 보던 게 딱 타요 형이랑 그 와꽃 형 딱 두 개만 보고 있었는데. 와꽃? 예. 네. 거기 그 보면은 아는 사람들 알 건데 그 VR 채팅이라고 게임 있어요. VR로 하는 거. 거기 보면 뭐 그 편의점 게임 한 거 있거든요. 아. 그게 썸썸 편의점? 아니요 아니요. 썸썸 편의점이 아니라 그 편의점 무슨 패러디처럼 이렇게 스토리 짜서 한 게 있는데. 그게 진짜 개중했어.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종겜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트리머 자기 스타일에 맞는 스트리머 거 보는 게 맞아.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해보니까 느껴진 게 종겜은 게임의 영향 많이 안 받아. 맞아요. 맞아. 게임이 개 존만 게임이어도 그 사람한테 맞는 게임이 있고 같은 게임을 올려도 조회수가 너무 달라. 맞아요. 맞아요. 그 어떻게 그냥 자기 그냥 그 종겜은 딱 그냥 게임 좋아하는 거보다 그 사람 좋아하는 게 큰 것 같아서. 그러니까 FM으로 치면 FM을 좋아한다기보다 FM 하는 동숙한 님을 좋아하는 거지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직접 또 FM 안 하는 사람들도 본다고. 뭐 내 거 막말로고 곰 때려잡는 거 몇 명이나 했겠냐, 실제로. 근데 이제 제가 갖고 난 이제 그 내 스타일을 이제 알려면은 내가 이제 좀 여러 가지 많이 해 봐야 되는데 내가 스포츠 중계 이런 거 좋아하잖아. 나 옛날에 종겜 안 할 때도 UFC랑 위닝 하면은 좀 사람 봤거든. 그래서 그때 감성 살려서 한번 해 보려고. 형 근데 딱 그 상황극 같이 섞어서 하는 게 확실히 진짜 잘한다. 저희 최씨 이곰은 상태가 좀 안 좋네. 벌써 몇 발 쐈는가? 몇 킬로짜리요? 아이 뭔 드립이에요. 술자리가 분위기 뒤지만.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좀 보니까 이 또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이제 내가 게임을 하려면 게임 좀 지능이 높아야 돼. 게임 지능이 좀 낮아.
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게임은 초반에 그냥 채팅창 난리 나고. 게임 지능이 낮은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아니 게임, 왜냐면 게임 지능을 하면 느니까. 양반 그러지 마. 너 그 대표보단 잘해 엄마. 아니 알겠어요. 아이고. 아니 내 김봉준이는 롤이 안 지겹대. 아유 그 양반 그냥. 와. 그거 육풍 유도 아니었는감.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하나 더 따준다는 거지 화면을. 그러면 저 게임 저 안 할 때는 안 할 그러니까 그게 선이 요 모니터에 컴퓨터 선도 꼽혀 있고 플스 선도 꼽혀 있는 그럼 그걸 거. 내가 이제 선택을 어떻게 선택을 요 모니터 기능에서 보면요 모니터 기능에서 저 화면 선택인데 아이 그럼 요 보면은 이제 여기서 디스플레이 뭐 디스플레이 아 이건 아니고 잠시만요. 저 몇 번 만져봐야 알아요. 여기서 메뉴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요거서 선택을 해요. 인풋 인풋이 뭐예요?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게 두 개가 들어오잖아요. 지금 게임컴 거 하나 들어오고 플스 거 하나 들어오고 보면은 그 디스플레이 포트 여기 DP라고 하거든요. DP 요 두 번째 있는 게 게임컴이요. 밑에 아니다. 여기 밑에 있는 HDMI로 선택을 하면은 플스요? 플스가 뜰 거예요 이제. 플스 켜졌는가? 아. 신기하다. 이참에 빙첸 스카우트 하세요. 빙씨 종이에 적어줘. 아 여러분들 나도 저 플스포 있는데 고장났는데 그거는 중고로 못 파나? 고쳐서 팔아야 되죠? 어떻게 고치지? 나 고칠 줄 모르네. 오늘도 놀러 왔습니다. 키키키. 아이고 누구셔? 천 개. 컴퓨터가 천만 원이면 뭐요? 이슬랭이는 하마님. 야 요즘엔 좀 자주도. 그래 봐봐. 요것도 봐봐. 지금 킥비 주기 하면은. 아이고 큰일이네. 빙씨 가버리면 옷잔디야. 맞지? 안 떠. 봐봐. 봐봐. 킥비 주기 안 떠. 채씨 그 중고나라에 벽돌 팔던 게 채씨였어. 빙치나 채씨 벌써 까먹었어. 어디 보자. 잠시만요. 아이고 이거 메인에서 컴퓨터 좋지. 그러게요. 천만 원에 1,500. 여기 원래 게임 화면이 어디 보여요? 도컴 밑에. 아 요거. 도컴 여기 게임 화면이고 이게 그거. 빙지님 근데 이 형님 배 좀 찾아주시고 가시면 안 되나요? 아니 그건 됐어 내가 할게. 라이브 게임 듀오 2. 어? 뭔 소리냐? 듀오? 뭐 꼬르륵 거리는데? 배는 뭐 나중에 내가 할게요. 형님 근데 형님 네 집 개는 왜 형님 보고도 짖는디야? 개가 지진 있게 개지 뭐 씨발 그러면 개가 나왔는데 와 이거 주인님 어서 오셔 그러면 그 개냐? 잠시만요. 괴물이지? 저는 전원이 올바르게 꺼지지 않았다고? 올바르게 꺼봐라 좀. 이건 너 어디서 빌린 거야? 불 쓰는 니네는? 저희 이거 산 거예요. 아 그래? 마지막에 쓴 게 언젠데? 마지막에 쓴 게 피파 할 때였나?
이걸로 저기 그 아 저 포켓몬은 이걸로 한 거 아니지? 예. 네, 네. 포켓몬은 저 그 닌텐도고. 아. 됐다. 아, 이 소리 좋아. 난 플스 이 소리가 좋더라. 띵. 아, 저스트 댄스 할 때 있었구나. 그러면 요것을 이제 얘 이렇게 복사를 해요. 복사를 하고 이 투컴 있잖아요. 투컴 보면 여기 여기다가 붙여놓을게요. 그래서 얘를 맨 밑으로 내려. 이게 맨 밑에 여기 투컴 화면이잖아요. 2번이 컴퓨터고 얘를 안 보이게 하면은 1번이 플스요. 저기 화면에서 어떻게 봐? 아, 요 화면에서 봐. 진짜 여기서 아, 근데 넌 참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빨리 하냐. 아, 잠시만요. 잘해놓고 가 임마. 너 안 되면 또 부를 거야. 그니까요. 오, 떴다. 이야. 빈구나, 너 가고 나면 못한다. 달력 뒤에 크게 적어놓고 가거라. 캠 좀 잠시 꺼놓고 올게요. 여기서 설정. 야, 뭐 플스 업데이트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업데이트요? 업데이트는 웬만 아 근데 이게 랜이 안 꼽혀 있어서 지금 업데이트는 안 되는데 아마 게임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. 달력이 뭐요? 아, 어디 적어놓고 가라고 해가지고. 왜? 뭐 싱크 이런 거? 아니요, 그 DHCP HDCP? 와이파이 연결은 어떻게 하냐? 얘요? 얘는 와이파이 연결? 잠시만요. 그 뭔데? 그러니까 HDCP가 켜져 있으면은 캡처 보더로 캡처가 잘 안 돼요. 그게 있어요. 이거 꺼져 있고 그러면은 네트워크 이거 형 거예요? 몰라. 159C 쿤TV 2G. 이건 누가 봐도 형 건데요? 그러게. 비밀번호가 뭐예요? 몰라. 예? 몰라. 아니 뭘 몰라요. 빙지님 그냥 게임하는 것만 알려주고 가세요. 어차피 또 오실 것 같은데. 됐어. 야, 저 하지 마. 와이파이는 하지 마. 내가 나중에 저 기사님한테 물어. 그럼 CD 하나로 모뎀에 적혀 있다고? 아, 됐어 여러분. 됐어. 지금 중요한 게 아니냐. 치트키 맞네. 게임 안에도 만달이 되거든. UFC. 여기 있어요. 뭐 해? 기가 와이파이 쪽방에 있어요. 아, 쪽방에 있다고? 일단 이거 하고 찾아볼게 있다. 공유기 모뎀에 적혀 있음 걸. 아니, 그건 아는데. 그게 왜 중요해? 아, 그래? 옆방에서 뭐 좀 봐야 되나 보네. 그 공유기에 보면은 위에 비밀번호 적혀 있을 거예요. 아는 게 없어요. 물어 말어요. 빙첸 출장비 얼마 받기로 했어? 그 큰 거 한 장 받았지. 야. 예. 예. 비밀번호가 복잡한데 일 뭐 그 찍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 주면. 아, 그래?
나 알았어. 내가 좀 도와줄게. 내 핸드폰 어디 있어? 내 핸드폰. 아 이거 나 두고 왔나 보다. 아니 근데 아까 만지는 거 봤는데. 여기서? 응. 여기서 내 핸드폰을 만졌어? 위에 있나 보다? 아 제가 보고. 어? 아 네가 그래. 네가 보고 저 해. 거기 저 모니터 뒤에. 근데 저 와이파이 왜 저 풀 게이지가 아니냐? 그러게요. 배달 왔다. 내가 밥 가져올게. 됐어. 아이고 벌써부터 아찔하네. 이걸 나중에는 최씨 혼자 해야 한다 생각한 게.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번. 아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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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하는 거예요? 오늘 UFC 좀 하려고. UFC도 그 커스텀 해가지고. 한국인 최초 저 UFC 챔피언 만들기. 하면서 이제 최만철의 도전 이렇게 하죠. 오케이, 일단 요거 지금 업데이트 하고 업데이트 다 되면은 이제 저거 UFC 한번 꼽아볼게요. 그럼 끝난 거요? 끝난 걸걸요? 일단 딴 거 전환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. 여기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모드 아니다 채씨 뒤지게 맞을 거 생각한 게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구려. 어, 저 HDMI 2 요 네 번째 있는 거 2가 2 저 네. 풀스 저거, 풀스 여기서 DVI가 아니 DP 디스플레이 포트 디스플레이 포트가 2컴 얘로 하면은 컴퓨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? 예, 맨 밑에 걸 눌러요. 전원 아니에요? 아. 네, 전원 요. 예, 누른 다음에 메뉴. 메뉴에서 요거 이제 위아래 써 있죠. DP에서 옆에 가서 인풋. 인풋에서 풀스로 해놔. 예.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하세요. 저 멀으면 또 물어보면 되니까. 오케이. 지금 업데이트 중이니까 밥 먹어. 네, 밥 먹고 있습니다. 저기 가 봐.
끄자. 어, 형님 이거, 이거 여기서 사세요. 응? 아, 거기서 네. 먹을래? 제가 이걸로. 아, 네. 아이고. 이 형 기본 말투가 최 씨가 돼버렸네. 아, 나는 그래도 일로 와. 이렇게 먹어. 떡볶이랑 요 그래도 요거도 맛있는 돈까스. 그 연돈 알죠? 연돈. 연돈 보신 사장님이 만든 돈까스. 떡볶이는 깻잎 떡볶이. 오, 와사비. 최군형 안녕하세요. 어이 최이 느그 사장 노는데 설마 너도 무급휴 가냐 여와서 이래라. 야 그래 헤드폰 한번 껴봐. 헤드폰이요? 응. 인젠 마이무 저... 내가 해볼게. 식사식사게요? 아이고 감사합니다. 아 이거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김재님 솔직하게 훗날 기회가 된다면 최군과 함께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. Yes or no? 노 코멘트 할게요. 아이고 그런 거는 물어보지 마요. 뭐 누구 좋으라고 물어봐. 참나. 아이 나는 또 그런 것도 있어. 내가 마냥 또 방송에서 또 빙챙 칭찬하기도 또 뭐한 게 괜히 또 우리 직원이 듣다가 또 기분 상해요. 뭔지 알죠? 아, 얘 일 잘하는 거야.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괜히 사람 오해 산다고. 맞지. 어 괜히 어? 네 그렇고 그런 건 좀 조심해요.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? 아 이게 거기다가 아. 이제 그거를 꼽아가지고 아. 크게 눌리는 거예요. 확장. 뭐야 이게? 이거 왜 뜯어져 있냐 이거? 빙첸 쉬는 동안 쫄쫄 굶었냐? 바쁘니까 애가 눈이 돌아가네. 아, 또 어제 눈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배달을 배민 딱 사갖고 한 다섯 번을 지금 깔짝깔짝 했는데 전화 와가지고 따뜻해 지금 보이네. 배달이 안 된다고. 뭐야 이거? 부셨네. 야 이거 왜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너덜거린다. 난 뭘 봐요? 오빠 힘쓸 데가 없으니까 박스 뜯는데 다 쓰면 어떡해. 원래 빠지는 건가? 아닌데 이게 빠져서 좋을 게 없는 그런 구조인데? 최세 저 머슴놈은 누구단가 밥을 고봉밥으로 처먹어버리네. 야 이거 아이디 풀스 유저 이거 새로 작성해야 되냐? 그냥 있는 걸로? 그래, 있는 걸로 해도 유저 원으로 해도 되지? 응.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부서진 거예요. 역시 시원하십니다, 형님. 아이씨, 야. 뜯은 지 1분 만에. 아이고. 사장님 나이스 샷. 아, 그러네. 내가 부셨네. 복슬손. 상남자네 키키흐. 아, 이걸 빙첸 너무 해맑게 웃어버리네. 아, 됐다. 내다버린 다섯 마원 키키키흐.
어이 채씨 언제부턴 때깔 좋은 거 썼다 그랴거 대충 성테이프 가나 보라. 아 이거 손 끊어졌네 이제. 말해봐요. 아아 아이 끊어져갖고 들리지도 않네. 아이씨 아아 아이 들리네. 아 이거 아이 내 돈 생돈 5만원 날라갔네 그냥. 5만원 날림 키키키읗. 아이 승질나 씨. CD 집어넣었냐? 응 안 넣었어요. 안 넣었냐? 저기다가 이제 CD 넣는 데다 CD 딱 넣으면 돼요. 어딨어? 그 CD 빙진한테 5만원 어? 다시 뱉으라고 해. 어딨어? 아 거기있어? 얘를 저기 어 너 알아 임마 나도 임마 한때 풀스 저 했었어. 아 이냐 성질나 죽겠네 진짜 헤드폰 그냥. 아 뜯을 때 뜯긴 거요? 원래 저 뜯겨져 있던 거 불량품 아니요 이거? 아이 성질나 씨 5만원 씨 누가 500개 싸봐요 성질나님께. 형이 풀스일 때 했잖아. 뭐야 저거 둘이 같이 먹는 게 아니고 빙첸 한 끼 식사양이었어. 배도 날렸는데 그깟 5만원 머대수라고. 설치해 죽네. 하 스트레스 받아. 국가 수출동. 아 근데 뭐 불량이었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. 뭐 그거 가갖고 바꿔달라. 빙진한테 5만원 다시 뱉으라고 해. 류니님 감사드립니다. 뭐 또 오늘 또 방송. 수수료는 아, 알아서 하세요. 아 예예예. 예. 아이고 이러면 또 우리 에,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. 나랑 안 맞는 저 헤드폰이었지 뭐. 그럼 너는 뭐 저 아직 기약 없는 저 그거냐? 그죠. 언제 복귀할지 모르고 그냥 저도 그냥 쉬는 기회는 쭉 쉬고 있어. 고향이라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러지. 아 갔다 왔어요. 그래? 응. 아 나 근데 이거 나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. 아니 HK 사이에 아주 그냥 동네 천놈 하나가 낑겨 있네 여기. 어?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어? 어 뭐 마리오요? 아이고야 이거 옛날 썸네일이지? 바뀌었지 지금은 또. 어. 참. 야 근데 잘 끝났다 니 덕에. 아 잘한 게 뭐 있습니까. 너 뭐 오늘 가서 또 롤해? 아니 오늘 뭐 딱히 할 건 없어. 근데 진짜 얼굴 좋아 보인다. 진짜 바람이 진짜 쉴 때 쉬어줘야지. 아니 그것도 되는데 크로마키로? 뭐? 그럼 딩고 한 거 봤어요. 아 나 혼자 저 딩고 프리스타일 해가지고. 아 근데 그럴싸하더라. 그런 거 컨텐츠 할 때는 응. 배경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좀 집중을 하더라고. 응. 그래서 나 혼자 솔방에서 랩하고 이러는데도 그래도 한 5,000명 계속 봤어. 그 사실 이제 원래 내 기준으로 하면 참 감사한 일이지. 아니 배는 됐어요 여러분들. 오늘 저 풀스 왔는데 오늘 그러면은 풀스도 왔고 요거는 우리 그 한국인 최초 최만철 씨 싸이 영상 도전. 이런 거 하나 캐릭터 잡아갖고 하면 재밌잖아. UFC는 한국인 최초 UFC 챔피언 만들기 최만철 씨. 다음 이거는 UFC 아니 저 올림픽 도쿄 올림픽 최만철 씨 금메달 사냥꾼이. 오늘 시골촌놈 망가진 거 5만원 싸게 준다고 대충 봉투에 쑤셔 박아주니까 마냥 좋다고 웃고 가더라고. 아까 저 국전 사장님인가 보네. 두근두근 만철이의 모험. 근데 나 진짜 요즘에 이게 맞나 싶다가도 방송만 키면은 시청자들 막 들어오는 그게 너무 좋더라. 옛날에 형이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았나. 콘텐츠 떠라이급 키키키키키키. 자 요즘에는 밥만 먹어도 혼자서 막 몇천 명. 아 요즘에는 여캠 탐방하는 걸 더 싫어해. 여자 뭐 부르자 뭐 어우 싫대.
그 참 그것도 신기해. 의외로 게임이라서 애들이 볼 줄 알았더니 직장에 있는 30대 40대들이 틀어놓기에 좋다고 게임 소리 조절만 좀 잘해달라고 그러더라고. 참 그거 보면 신기해. 옛날에는 좀 맨날 여자네나 여자네. 참 그것도 신기해. 야 너네는 유튜브 아예 안 올리고 있냐? 유튜브도 쉬고 있어요. 민지도 진짜 몇 년 만에 지금 쉬고 있어요. 아 유튜브도 쉬고 우리들도 우리 직원들도 지금 새 직원 하나 들어오고 이제 나머지 직원들 다 쉬고 있어요. 쉴 때 쉬어야 돼. 아니면은 뭐 평생이래. 민지 씨가 저 그분이지 직원분. 네. 그분은 얼마나 됐냐? 봉준이나 일하는데. 한 5년 좀 됐어요. 근데 이 편집자도 한 5년 동안 계속 봉준이 얼굴 보고 편집하면은 이제 정신 건강이 안 좋지. 뜨뜨 편집자랑 봉준이 편집자랑은 다르지. 그죠 그죠. 음식으로 치면 이제 한우 가지고 요리하는 사람하고. 그 막 취두부 이런 거 막 만드는 사람이랑 그래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해 주니까 참 좀 어 이거 내가 얘 내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 올해는 봉준이 저 돈 많이 벌고 모아야지. 그치. 향이 이제 식 잡혔대야. 아 진짜요? 어 5월 달로. 아, 2월 달에 내 지연인 결혼식 사회봐줘야 되고 5월 달에는 내가 봤을 땐 나한테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결혼식 사회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봐. 유다 형이 보는 거 아니에요? 기뉴다 결혼식 사회를 이제 기뉴다가 그거 어울리긴 하네. 결혼은 좀 부산에서 한대. 부산 지연이는 서울에서 한대요. 그래도 어 지연이 그 애 들어섰잖아. 애 들어섰어. 참 어떻게 보면 다 내가 애 끼던 적이 여동생들인데 지연이도 내가 방송 대상 MC도 같이 보고 다 시집 잘 가네. 배 좀 찾아주세요. 아이 저 그만해요. 배는 내가 나중에 저 시청자랑 해가지고 한번 찾아볼게. 진짜 봉준이 집에만 있어? 근데 저도 오늘 갔는데 집에 있던 거지. 아, 평소에 뭐 하는지 몰라요. 아 서로 연락 안 하고? 연락할 때 딱 그때 자기 CK 찍고 나서 진짜 새벽에 갑자기 야 청계 충전 제발 배 좀 찾아주세요. 갑자기 또 카톡 오더니 야 우리 맨날 먹던 커피 거기 어디냐 커피 시켜줘 커피 시켜주고. 걔도 아마 너 없이 혼자 있을 게 그냥 힘들겠지. 청소 이모 안 왔으면 진짜 집 개판일걸요. 내가 봤을 때는 형님 사회 보시다가 만철 씨 나오면 안 됩니다. 내가 봤을 때 1월 중에는 아마 복귀 안 할 것 같아. 전체적으로 다 봐도 여러분들도 내가 봤을 때는 2월 정도에 내가 이런 말을 내가 감히 얘기하는데 아프리카 보라가 언제 시작되느냐? 김봉준이가 보라 복귀하면 그때 시작될 거예요. 봉준이가 약간 그 영향력은 있어요. 부탁합니다. 배 좀 찾아주세요. 놈들도 다 같이 하는 CK도 따지고 보면 처음에 봉준이가 그 저 내 밑바탕 만든 문화 같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봉준이가 하기 시작하면 왜 다른 BJ들도 하기 시작하냐면 봉준이도 어차피 뭐 하기 시작하면 이제 다 못하자 하잖아. 오메킴도 부르고 뭐 정현정도 부르고 토마토도 부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또 문화가 알겠어요. 또 돼가지고 또 이렇게 쫙쫙 퍼져나가고 이렇게 된다고. 영향력이 있지 영향력이. 어 됐다 UFC. 오 해보세요. 만약에 하려면은 이게 궁금한데 민지는 봉준이 편집하면서 아 이거야 이거 뭐냐 이거 메인에 이거 존존 얘 누구냐? 누구예요? 몰라. 형은 보라지. 못 봤어요. 못 봤어. 잠깐 게임 소리가 저 어디로 나는지 게임 소리만 확인해보고 화질하고 상관없지 않냐? 풀스니께 그래픽카드 3090인데 지금 같아선 복귀해도 롤만 할 것 같은데 보라 망하는 거 아닌가? EA Sports It's in the game. 어우 나 지금 인트로 야 이거 누구냐 이거 모델 여러분들? 실바 아니야 앤더슨 실바 아니지. 저렇게 안 생겼는데? 두 명 이거 누구야? 소리는 내가 알아서 저 컨트롤 해줄게. 모자가 컬러풀하네요 이. 아대사냐? 아대사냐야 저 남자애가? 아대사 제 진짜 그거잖아요. 계절 치는데 오타쿠에다가. 아 저 제가 걔야 뭐 그, 이렇게 옷 맨날 무슨 여자 캐릭터 옷 입고. 맞아요. 그 아카츠키 옷 입고 나오고 쇼맨십 좋네.
은간호 아니에요, 은간호. 전자전 소리 다 컨트롤 그 그런 건 내가 해요. 야, 그래도 고맙다. 빙첸에게 박수를. 왜냐하면 오늘 솔직히 이제 형이 게임을 하나 했는데 그린헬이라고. 아 진짜 이게 재밌는 게임이야. 근데 난이도가 조금 있어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오타쿠식으로 접근해갖고 매니악해. 근데 이걸 풀어나가면 되는데 초반에 그 내 숙련도가 안 되니까 시청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. 아주고 아 분위기 좀 저 창나가지고. 근데 너가 이렇게 와주고 하니까 참. 어차피 할 거 없어갖고 형 하고 아이고 우리 최씨 뒤지게 맞아버릴 것 생각하니 매미 짜너네 벌써. 아니 엄마 먹고 가. 안 돼도 안 부를 거야. 아니 안 되면 부를 것 같아서. 아니야 형 그렇게 바보 아니야. 그리고 좋은 게임 특성상 옆에 누가 있으면 못해. 약간 저 자괴감. 이거 게임 시작되는 순간 이제 나는 또 다른 내가 돼야 되라서. 어 옆에 누구 나 만약에 조실장이 있었으면 이 좋은 게임 안 했을 수도 있어. 어 옆에 누구 있으면 자괴감. 킥뷰 그래 가기 밥 먹고 그거나 좀 봐주라. 킥뷰 아까 그 기본 브라우저 그거. 아니 근데 아까 저기 게임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봐봐 비니루가 있잖아 새거지. 근데 요거는 살 때부터 비니루가 없었어요. 그리고 여기 뽀사도 있어요. 그럼 이거 중고지. 3만 몇천원 이거 중고죠. 어 더 쇼 저 중고도 똑같죠? 그치? 그죠. 응. 더쇼도 괜찮을 것 같아. 더쇼 해가지고 투수 하나 키워가지고 투타 겸업시켜가지고 한국의 이도류 최만철이 아주 탁 해가지고 최초의 싸이 영상 도전 이렇게 해서 키우게 해서 그 커리어 모드 하면 재밌을 것 같아. 응. 재밌을 것 같아. UFC는 최초 저 UFC 챔피언 도전 최만철. 그다음에 이거는 싸이 영상 도전. 그다음에 도쿄 올림픽은 금메달 도전. 저거 게임에서도 책임 나눠져 있나? 게임? 그럼 나 원래 UFC 했었어. 저 타이슨도 나. 무인도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. 아니 게임에 감정이입을하고 형님 킥뷰 해결되면 저 하나 주실 때 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3일 4일을 밤낮을 세 가지고 만든 배가 있어. 똑딱했다 진짜로. 줄기부터 이파리. 근데 그 잃어버렸어. 그 제가 어떻게 찾아요? 그러니까 옛날 세이브 파일을 가지고 뭐 방법은 있대. 근데 그거는 시청자들도 감정이입을 해. 배 감정을 이입을한 거. 도대체 최씨 능력의 끝은 어디여? 혼자 거지부터 CEO까지 다 해먹네 그려. 나는 진짜로 여러분들 빙첸 옆에서 있어서 할 말이 아니고 내가 진짜 만약에 이거를 탄탄하게 해가지고 콘크리트 이걸 잘 쌓는다 그러면은 내 무엔터 할 때 좀 도움을 좀 더 싣고 싶어요. 예,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뭐 또군이고 뭐 그래도 그것도 영광이고 감사했지만 그래도 내가 합류함으로써 시청자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서 무엔터 우리 봉준이 우리 또 거기에 도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나 진짜 더 할 맛도 나고 왜냐면 항상 그게 좀 미안했어요. 뭐 봉준이가 항상 이렇게 짜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청자 숫자는 다 봉준이한테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. 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간다는 거지 형으로서. 이건 뭐 만만 형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만만 형 뭐 하면은 만만업에서 많이 오잖아. 이제 나는 지금 우리의 기존의 내 팬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더 좀 힘을 싣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.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봉준이가 2월에 이제 보라타 키셔마자 무엔터 여러분들 해체하겠습니다. 아 이거 죽서서 돼지 주실 생각입니다. 근데 엔터도 여러분들 그거 같아요. 비글즈하고 뭐 감 크루하고 크루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같이 흘러가는 거지. 너도 나도 안 하기 시작하니까 뭐 엔터 하냐고. 크루라는 게 그렇잖아. 거기도 봐요. 뭐 시자파 뭐 세자파 거기 뭐 조세파 거기도 너도 나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. 이제 아무도 안 하니까 이제 힘 쫙 빠지잖아. 어. 아 맞다 거기는 그것 때문에 안 되지.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. 밥 먹고 랩이나 할래? 아니 좋죠. 아니다. 아, 내가 아, 형이 또 너무 형이 또 형이랑 하나 할까 그래? 괜찮아요. 어? 저 어차피 할 거 없어요. 그치? 용돈 좀 더 주면 되잖아. 아 잘 먹었습니다. 아 야 이거 저기
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? 이렇게 해도 돼? 예. 네. 이거 이렇게. 너 뭐 청소 같은 거 하고 좋아해? 아니요. 안 좋아해? 예. 네. 다 먹었어? 예. 네. 아 이거 뭐 먹지도 않아. 아 배불러요. 그거밖에 안 먹었어? 예. 네. 양이 작네 생각보다. 어? 아 이거 뭐야? 예. 하나, 아니, 이거 하나도 안 먹어. 어떻게 다 먹어요? 그래? 예. 네. 그런가? 저기 그냥 아, 뒤로 그냥 싹 밀어. 어. 아 근데 방송 중에 좀 먹는 거는 좀. 담배 한 대 필까? 어, 네. 응, 좋죠. 그래. 의자 갖고 와. 네. 형이나 담배 한 대 피자. 아이고 우리 승민이. 아 진짜 이게 얼마 만에. 그거네 피자 안 사줘서 편식한 거네. 그러냐 할때 너도 저희 맨날 형 식구 걸어줄게. 근데 사람을 안 만나 버려다니까 진짜로 좀 그렇더라. 어 좀 뭐랄까 그게 익숙해지고 또 안 만나 버려다니까 또 그렇게 또 사라져요. 어 뭔지 알지? 아유. 니 덕이다. 나 오늘 시청자 많이 찍으면 내가 너 따로 뭐 하나 해줄게. 봉준이 형 팬들도 좀 심심해가지고 볼 거 없으니까. 그치. 막 여기저기 막 다 보여요. 19개 감사합니다. 이름이 승민이구나. 본명 부르면 좀 어색하지? 맞지. 형 눈 실핏줄 다 나갔었어. 왜요? 방송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루에 17시간씩 했잖아. 맞아. 형 방송 시간 엄청 길던데요? 그거 얼마 된 거 보니까. 그래가지고 저기 이거 약 처방 받아가지고 실패질 나가서. 아이고. 내가 방송 중에 얘기했지만 내가 아마 초짜 BJ고 이랬으면은 나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아마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. 휴방도 많이 왔는데 오히려 십몇 년을 해보니까 이거 엄청난 기회고 BJ한테는 진짜 쉽게 잡을 수 없는 거라는 게 느껴지니까 자다가도 못 잡았더라고. 내가 계속 방송하고 싶고. 그럼 성은 빙씨야. 어차피 저 시청자라는 거 알잖아. BJ가 아무리 원하고 열심히 해도 안 찰 땐 또 안 차요. 맞아요. 그러면 그때 쉬어도 되는 거야. 사실.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저기 내가 진짜 몸이 아프지 않는 한은 해야겠더라고. 형 이제 몇 년 차예요? 방송? 12년 됐지. 와. MBC까지 하면 14년, 15년이다. MBC까지 하면 35. 너는 몇 살이냐 올해? 저 이제 올해 29. 아, 너도 이제 딱 뭔가 머릿속에 그런 게 싹 들어오겠구나 이제. 그쵸. 아 얼마 근데 형 만났는데. 친형? 네. 어. 형은 이제 돈 잘 벌고 있어가지고. 아 그래? 네. 사업하셔? 그 디자인 쪽 일하는데. 어. 디자인도 하고, 그러니까 형이랑. 원래 좀 대면 하거든요. 안 친해갖고 연락을 잘 안 하고 몇 달 만에 만났는데 너랑 좀 차이가 많이 나 수익이? 저보다 훨씬 잘 벌죠. 그럼 괜히 또 그냥 좀 그런 게 있겠구나. 아무래도 뭐 그런 건 따로 없는데 그냥 이제 저는 이제 형이 먼저 프리랜서 일했으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프리랜서를 하고 있고 이제 집에서 약간 걱정도 할 것 같고 그러는데 둘 다 알아서 그냥 잘 벌고 있어가지고. 아들 둘? 네. 아 이거 어머님 좋으시겠다 둘 다. 근데 원래 집에서도 막 공부 시키고 그런 거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마인드여서. 어머님이 이 일 하는 거 알지? 알죠. 봉준이도 알고. 알죠. 봉준이 성격에 뭐 찾아뵙고 이러지 않았을 거야. 아, 전 절대 안 하죠. 그래갖고 아예 엄마가 유튜브도 챙겨 보는데. 그 저희 유튜브에서 그 고은이 그 결혼 발표했잖아요. 그걸 보더니 전화와가지고 결혼하냐고. 뭔 소리냐고. 나 아니라고. 아이고 어머님이 그 무게를 보면 진짜 사귄 줄 알고요. 어머님 네. 순수하시다. 고은이가 저기 결혼해서 준 수표가 여기 있다. 아 그거 아직도 있어요? 아 이거 바꿔야 되는데 농협 수표여가지고 농협에서만 바꾼대. 아. 타은행이면 며칠 걸린대. 아. 가지고 있다가 지나가는 길에 농협 있으면 돈 바꾸려고요. 100만원짜리 아니면 어디 술자리에서 한번 저 가운 한번 뿌리자. 알지?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. 그냥요. 아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아이고.
뭐라고? 예전에 뭐? 아, 봉준이요? 아니, 처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가 수익 보고 직접 머리 밀어줬다. 아, 방송에서 머리 나이키로 밀어줬어요, 옛날에.